세종대왕의 업적과 한글의 위대함을 전 국민 그리고 전 세계의 모든 유튜버를 하시는 우리 시청자들을 위해서 만든 프로그램 궁중코리아 오늘 또 최종 우리 결승까지 올라오신 유형성 우리 CEO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종대왕 네 세종대왕님 이렇게 만나 뵈서 영간 진짜 세종대왕 맞으시죠? 예 그렇게 지금 뭐 네 지금 제가 오, 깜짝 놀랐어요. 사실 이렇게 우리 역대 세종대왕들이 탄생이 됐는데, 그 중에서, 다른 분들도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시면 인정하실 것 같은데, 그 중에서 가장 잘생긴 것 같아요, 역대. 아유, 과찬이십니다. 네, 저희 여기, 문정일 아우가 좀 서운할지 모르겠는데, 문정일 아우보다 좀 더 잘생기시고, 그리고 또 이렇게 목소리도 좋으시고, 네. 이 세종대왕은 일단, 다섯 가지 면에서, 인, 이, 예, 지, 신. 그러니까, 뭔가, 일반인하고는 달라야 되는데 특별한 무언가가 눈빛에 살아 있으신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다섯 가지 관문을 인이 예지신에 해당되는 정말 이 신의도 있어야 되고요, 예의범절도 있어야 되고 무엇보다도 국민을 백성을 어여삐 여기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뭐 하나님도 아니고 부처님도 아니기 때문에 테스트하기는 힘들지만 저희 우리 조직위원장님과 또 감독님, 총괄감독님, 심사위원장, 심사위원들께서 지금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 아마도 최종까지 잘 통과가 되면 세종대학 1등 진 대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세종대왕께서 이렇게 54세까지 좀 더 이렇게 영조대왕처럼 좀 오래 사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 불꽃 같은 54살까지밖에 못 사셨지만 정말 역대 조선시대 왕 중에서는 찬란한 업적을 과학과 뭐 토지의 농사라든가 천문학이라든가 무엇보다도 우리의 수건이었던 우리말을 우리 문자로 쓰게끔 만든 세종대왕이야말로 정말 성분이시고 우리의 또 영웅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우리 유형성 우리 CEO께서 이렇게 세종대왕으로 오늘 출전을 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유형성 뭐 CEO 하게 되면 저처럼 뭐 예술계통 패션계에 있는 사람들은 모르는 분들이 없을 정도로 패션계 스타입니다. 패션 디자이너면서 또 패션 의류 원단도 만드시지만 전체적인 패션 그 뭐 쇼부터 해서 총괄을 다 하시잖아요. 그죠? 사실 우리 세종대왕께서 이렇게 음악에도 박학다식 하셨지만 우리 그 조선시대의 가장 중요한 문화가 의식주 문화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당시에 뭐 아파트 없었겠지만 주택 문화보다도 주거지보다도 식 한식 먹는 문화보다도 옷을 어떻게 입냐 지금 골로포를 입고 있는데
의류 문화도 전 세계 문화 비교하더라도 뭐 프랑스, 이태리 비교하더라도 그 조선 시대 때 같은 시대를 비교했을 때 대한민국의 의상 패션 기술은 전 세계 1등이다.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세종대학교에서도 동의하시나요? 예. 네, 일단 본인의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본인의 하는 일에 대해서 좀 브리핑을 해주실까요? 예, 반갑습니다. 저는 26년 정도 그 네. 의류 관련된 부분들에 그 종사하고 있는 그 유류 형성이라고 합니다. 네. 뭐 자체 그 브랜드 사업서부터 옷 관련되어 있는 전반적인 부분들을 미주 쪽이나 유럽 쪽에 네. 옷을 생산을 해서 동남아 쪽 생산 기지를 통한 그런 생산들을 해가지고 수출을 좀 하고도 있고 자체 브랜드 사업도 일부 진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본인이 그 26년 전부터 이렇게 탄생시킨 브랜드가 있다면 몇 개만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아, 대표적인 네. 브랜드는 이제 영캐주얼 브랜드. 영캐주얼. 네. 브랜드인데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 브랜드로 런칭을 하고 유지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예. 뭐 쉽게 좀 유명한 타 외국 브랜드의 네. OEM 생산하는 위주로 지금 세종대왕이신 세종대왕이 되고 싶은 우리 유형성 CEO는 패션계의 세종대왕이다라고 벌써 불릴 정도로 패션계의 아이콘이세요. 그렇죠? 브랜드도 만드셨고 실제로 수출 사업도 했는데 어떤 패션 아이템으로 비즈니스를 했는지 소개해 주실까요? 예, 그 진행했었던 브랜드 네임은 언집이라는 브랜드, 즉 그 영캐주얼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그런 브랜드 부분들을 네. 모토로 만들었었더랬고요. 그 브랜드가 탄생되게 된 이유는 네. 저희 스태프들 모든 전 직원들이 다 디자이너들이었는데, 예, 패션이다 디자이너. 이 친구들이 그 본인의 작품들을 네. 트렌드북이라고 전체적으로 이제 뭐 유행을 앞서 나가는 그런 제품들을 이제 스케치 디자인을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실무나 제품화를 하자 해서 초창기에는 그렇게 시작을 했고요. 네. 또 저희 회사 자체가 디자인 회사와 옷을 생산하는 회사, 원단을 만드는 회사, 또 옷에 들어가는 부자재를 직접 생산을 해서 수출하는 회사, 옷에 관련되어 있는 전반적인 부분들을 직접 생산하고 제조를 하는 회사다 보니까 네. 어떤 수익구조, 이익, 또 디자인의 강점 이런 부분들을 합해서 뭐 우리나라를 넘어서 네. 좀 전세적으로, 전 세계적으로도 품질은 좋고 가격 경쟁력 있는 네. 유일한 브랜드를 한번 만들어보자 라고 해서 시작을 하게 된 계기가 됐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아까 패션계의 아이콘이다. 제가 패션계의 세종대왕이다라고까지 표현할 정도로 정말 이 패션에서는 아이템이라든가 추진력이 대단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미국이나 뭐 캐나다에도 영향을 끼쳤죠? 예, 일부 네. 유명한 브랜드들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OEM 생산을 네. 그 의뢰를 합니다. 즉 그네들이 만들어 놓은 디자인을 가지고 네. 그냥 그대로만 만들어라. 원하는 대로 만들어라. 거기에서 또 그런 부분들이 그런 오더를 수출하게 됐었을 경우엔 네. 물량 또 그 매출액 자체들이 상당히 많아지겠죠. 그렇죠. 하지만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들이 요청하는 부분들은 샘플을 하나 그대로 만들어주고 네. 저희 디자인이 가미되어 있는 제 2의 브랜드 예. 그렇죠. 뭐 한두 가지 옵션을 더 추가해서 바이어한테 네. 역으로 더 제시해주는 ODM. 네, ODM 방식이라고 예, ODM 방식으로 주문자 생산 방식이 아니라 생산자의 중심으로 하는 그쵸? 그렇죠. ODM 방식으로 그렇게 해서 바이어한테 많은 호응을 얻고 네. 또 그런 부분들의 매출 그 사업 파트 부분이 상당히 네. 좀 많이 예. 좀 발전되고 매출이 좀 그 크게 되는데 네. 기여를 하게 된 원인이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명한 뭐 패션 브랜드가 있다. 뭐 나이키도 있고 루이비통도 있고 까르띠에도 있고 이런 브랜드의 의뢰를 받았을 때 걔네들의 생각대로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디자인을 역발상을 해서 새로운 어떤 아이템들을 창출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또 외국에서는 신선하게 네. 대부분 아까 전체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그들이 워낙 대기업이고 갑과 을의 관계이기 때문에 실제 따라갈 수밖에 없고 해달라는 대로 밖에 할 수 없는데 그것을 자신의 아이디어와 직원들의 그런 어떤 아이디어를 통해서 디자인의 어떤 새로움을 창출했다. 네. 오, 정말 대단하네요. 다만 그들은 네. 디자인 선진국이고 유럽 쪽 디자이너들은 대단하죠. 미국 쪽에서도 물량이 많은 유명한 브랜드들은 디자이너가 만든 부분들을 손대는 걸 무척 싫어하죠. 싫어하죠. 그런 시대니까. 네. 큰 기본적인 부분들은 저희가 네. 남겨놓으면서 어떤 소재, 부품 이런 부분들서부터 네. 그 좀 더 제품하고 더 매치되고 이 제품 퀄리티를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서부터 접근을 했었던 게 상당히 큰 호응을 받았었던 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패턴이나 아웃라인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소재를 뭐 메탈을 바꾼다든가 예. 아니면 단추의 위치를 바꾼다든가 전체적인 어떤 배율의 색채의 어떤 배율을 바꿔봄으로써 좀 더 그들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새로운 아이템들을 유행을 또 선도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믹스 앤 매치를 참 잘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사실 디자인이라는 게 뭡니까? 단순히 오더 받아서 똑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디스트로이, 디자인이 디스트로이, 파괴를 하고 자인, 생산하고 기존의 질서를 깨고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게 디자이너인데 그런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패션계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패션계 세종대왕이다. 네, 외국에서도 이 세종대왕 모르시는 분은 없거든요. 워낙 이 업계에서 네. 워낙 훌륭하신 분들 네. 지금도 아주 많이 네. 전 세계적인 기업이 되어 있는 회사들이 네. 많기 때문에 그 저 심하나운 선님 말씀처럼 네. 그렇게 제가 표현 막 그런 이야기를 또는 뭐 제가 그런 네. 표현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유 겸손하시네요. 아 제가 요즘에 저도 외국에서 이렇게 정보를 많이 접하잖아요. 실제 이제 유영성 우리 CEO가 오면서 세종대왕에 대해서 연구를 제가 많이 했어요. 자격론 물식에서부터 집현전에서 이런 부분에서 실제 이제 유영성 CEO가 걸어온 패션의 26년간의 길. 근데 한국에서도 편안하게 그렇게 주문받으면서 디자인하시면서 직원들하고 먹고 살기가 충분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어느 날 갑자기 비행기를 타고 해외를 떠났어요. 근데 그 이후로 이 베트남이라는 나라 아시죠? 네. 베트남에서 두 명의 스타가 탄생했대 한국에 누구냐 하면 박항서 감독님 네. 축구 스타가 탄생됐고 이 한 명의 패션 디자이너 때문에 베트남이 우리나라 언어를 제2의 모국어로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그 유영성 그 세종대왕 대표님한테 맞습니까? 유영성이 아니고 네. 세종대왕 아 근데 진짜 제가 이렇게 재밌자고 했지만 실제로 영향 끼친 건 사실인 게 우리나라의 우수한 그런 기술들을 사실 베트남에 가서도 그네들 나라에 가서 우리나라에 또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노하우를 원단의 제조 방식이라든가 우리나라가 염색 기술도 뭐 나령부터 뭐 이렇게 시실 날씨에서 최고의 기술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제3국에 사실 공개를 잘 안 하는데 유영성 CEO가 베트남에 가서 그 베트남 현지 여성 남성들의 디자이너들에게 같이 한 가족처럼 기술도 전수해주고 같이 공동으로 상생할 수 있는 방법 노하우를 다 전수해줬다면서요. 지금 실질적인 네. 베트남이나 동남아 네. 그 국가들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생산을 하는 전초기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뭐 우리나라나 일반적으로 좀 오다 수주를 많이 받아왔던 회사들이 네. 그들한테 뭐 생산하는 기술만 전수해 줄 네. 뿐인데 말씀하신 대로 저 같은 경우에 처음에 제가 사업했었던 네. 상태대로 디자인 회사를 차려서 네. 제가 유사하게 한국에서 밟아왔던 길들을 베트남 현지에 그 스태프들하고 제2의 한국 제2의 유영성이 이제 회사를 하나 네. 만들어서 발전시키고 싶은 네. 예, 그런 희망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진짜 그래서 베트남 현지에 패션계를 바깥 뒤집어 놓으셨어요. 박항서 감독도 축구계를 베트남이 영웅이 됐다면 패션계의 원단도 직접 제조하면서 실제로 나이키라든가 여러 굴지의 대기업들도 베트남 사람들이 손재주가 좋아서 신발도 베트남에서 만들고 우리도 잘 만듭니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원천 기술들은 잘 공개를 안 해주는데 그런 것까지 공개하면서 베트남의 의류 수준을 높인 데는 일조한 거는 인정하시잖아요.
과찬이십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베트남에서 그런 또 공장도 만드시고 디자인을 해서 전초 기준으로 만들어서 베트남과 한국의 우호 관계를 더욱더 단단히 해주셨고, 지금은 또 현재 한국의 이런 어려운 사항들을 알고서 또 이렇게 발빠르게 기구를 해서 또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의류도 또 무상으로 기증하기도 하고 또 패션계의 이런 또 코치 역할, 교수 역할도 하고 계십니다. 아주 자부심을 저도 많이 느끼고 있는데, 오늘 세종대학으로 출전하셨으니까 그 베트남에 가시고 패션의 역사 중에 가장 기억나는, 아 나 이거 참 잘했다 에피소드가 있으면 하나 공개해 주시죠. 에피소드는 네. 상당히 좀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강렬하게 아 나 이거 참 잘했다, 내가 보더라도 세종대학 1등을 할 만하다 그런 업적을 한번 공개하시죠. 생산 기지에 많은 공장들에 많은 한국 사람들이 진출해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베트남 현지, 물론 뭐 한국 기업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팬데믹 속 안에서도 힘든 기업이나 사람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희망을 잃지 않고 지금 또 묵묵히 열심히 일하고 있는 한국 교민들, 또 한국 저희 우리나라 네. 예, 교민들을 그럼요. 위해서 감사의 말씀 또는 고생하신다는 말씀, 그런 부분들 좀 전해드리고 싶고 네. 그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네. 그런 분들을 뵙기 위해서 또는 뭐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베트남에 네. 이제 여행을 오시고 맞아요. 또 여행 오셔서 많은 소비를 하시고 네. 그로 인한 또 한국 분들이 식당이라든지 호텔업이라든지 네. 뭐 또 더 많은 숫자들이 네. 생기시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그럼요. 상당히 도움이 좀 됐었던 부분들이었죠. 네. 그렇게 움직이면서 현지 사람들하고의 관계가 네. 한국 사람들이 상당히 우호적이고 좋은 느낌, 좋은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오히려 중국, 일본 쪽보다 한국 사람들 선호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고요. 네. 그로 인해서 제1 외국어가 영어를 제치고 한국어가 채택이 되는 네. 그런 경사스러운 대단한 최근에 들리기도 했었습니다. 네. 한글의 달을 이제 곧 10월 1일날 있는데 아마도 세종대학교에서 하늘에서 정말 흐뭇해하지 않을까. 그래도 인도네시아의 찌아찌아 쪽은요 아예 모국어를 우리 한국어로 했어요. 그 정도로 베트남의 이제 제2외국어를 우리 모국어를 한글로 택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이 뛰어났다는 겁니다. 그럼 또 정말 베트남 시장에 과감하게 뛰어드셔서 또 공장 차리고 원단 수출하면서 그 진두지휘했던 그 용감함과, 그리고 또 우리나라 뭐 풋볼 정책을 펼쳤던 뭐 효정대왕처럼 그런 추진력에 대해서는 인정하겠습니다. 예. 네, 멋지십니다, 세종대. 근데 제가 좀 무섭나요? 자꾸 도망가시고, 세종대학께서. 이렇죠. 제 싫으신 건 아니죠. 세종대학 좀 통척하여 주시옵소서. 자, 그래서 실제로 우리 패션 디자이너 CEO로 활동하셨는데, 오늘, 사실 베트남에 또 오랫동안 가 계셨고, 외국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말을 잘하시지만, 혹시나 이제 한글을 읽을 때, 조금이라도 발음이 좀 베트남식으로, 베트남 언어 이제 많이 아시죠? 예. 베트남어로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가능한가요? 아니요. 아, 그렇게 베트남 오래 있었는데도, 아. 하기야 내가 보니까요, 대표님 같은 분이 세종대학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한국어를 제2 그 국어로 바꾼 것 같아. 우선,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베트남에 네. 나와서 현재서 이제 생존하면서 네. 있는 부분들은 이제 7년 되어 있고요. 네. 첫 동남아 생산 기지를 만들어 놓은 게 중국이다 보니까 네. 중국에서 26년을 지금까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중국에, 인도네시아에, 뭐 여러 나라의 생산 기반이 있어서 그쪽을 좀 돌아다녔다 보니 네. 어떤 한 나라의 전반적인 또 전문적인 언어를 네. 공부를 못한 게 대단히 하지만 예. 한글은 네. 정말 잘합니다. 잘하죠, 그렇죠. 예. 아 근데 뭐 베트남 인사 정도는 하잖아요. 뭐 안녕하세요. 진짜. 네. 예. 다시 한번 배워볼까요, 다시? 아 뭐 전반적인 아주 네. 기본적인 부분들이 네. 베트남 말은 네. 뭐, 신짜오라는. 신짜오 안녕하세요. 신짜오, 예. 네, 신짜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까모냐. 까모냐. 까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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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고맙다. 그리고 예. 사랑합니다. 사랑한다는 표현을 특별하게 할 사람이 없어서. 없어가지고, 네. 저기, 베트남 많은 여성들이 보고 계신데, 한 번도 그런 표현을 안 쓰셨나봐요. 그냥 그 한국말로. 아, 한국말로. 한국말로. 정말. 네. 베트남말보다 정말 네. 아름다운. 아, 아름다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이 언어를 네. 가급적 더 쓰고 싶어. 맞아요. 네. 현지 언어를 잘 안 쓰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뭐, 베트남에서 한국어가를 안 나왔더라도 여성분들이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예쁘다, 이런 말을 너무나 잘한다면서요? 아,
사람 기본적인 국민 성향이 네. 워낙 좀 부드럽고 사교적이고 네, 아름답습니다. 그런 사람들이다 보니까 네. 눈빛만 봐도 어떤 언어적인 표현을 안 해도 네, 친절하잖아요. 예. 정말 우리 한국 여성들도 참 아름답고 친절하지만 저도 TV 문학관에서 랍스터를 먹는 시간 중대장 역할로 갔었는데 제가 거기서 이제 총을 맞아가 죽는 역할이었어요. 근데 그 끝나고 나서 정말 그 스태프들이 그 모든 한 10명의 베트남 여성들이 저를 다 씻겨주시고 깨끗하게 이렇게 타올로 닦아주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아름답고 친절하게 몸에 배인 것 같아요. 심한 아나운서님은 네. 처음부터 연기자를 계속 가셨었어도 충분히 네. 성공을 예. 더 크게 하셨을 텐데 지금도 훌륭하셨어요. 아, 저는 이제 오늘은 세종대왕의 이제 그 봤던 영의정 역할을 지금 연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세종대왕 마마 동척하여 주시옵소서. 자, 그러면 여기서 저보다 유영성 우리 CEO가 노래도 잘하고 끼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간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훈민정음 서문을 네. 한번 이렇게 낭독을 멋지게 할 수 있는지 테스트하겠습니다. 물론 뭐 가능하겠죠. 한국에서 대학까지 다 나오셨는데 네, 유니버시티까지 그렇죠? 네. 네. 아주 이게 또 공부를 다 마치고 사업하시다가 이제 베트남 가서 또 패션 사업을 하신 겁니다. 나란 말씀이 중국의 말과 달라 한자와 잘 통하지 아니하여 어리석은 백성이 자신의 뜻을 제대로 펴지 못하는 이가 많으니라. 내 일을 불쌍히 여겨 새로 28자를 만드니 사람마다 쉽게 익혀 늘 씀에 편안하게 하고자 함이라. 오, 그렇습니다. 세종대왕이 제 편지한 줄 알았어요. 그래요. 아, 그리고 실제로 베트남 가서 회춘하신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조그만 것인데도 노안이 없으시네요. 있습니다. 아, 좀 진짜 좀 상당히 키워놓고. 그래도 아주 훌륭하십니다. 자, 일단 이렇게 제가 훈민정 서문 세종대왕 테스트는 1차 가문 테스트 합격입니다. 도전 성공! 감사합니다. 네, 우리 유영성 CEO가 실질적으로 제가 질문에 대해서 뭐 어제 뭐 힌트 드린 적 한 번도 없죠? 솔직히. 예, 전혀 없었죠. 전혀 없었죠.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이제 출전자들이 얼마나 세종대왕처럼 순발력이 있고 그리고 또 지혜로운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꾸미지 않은 평상시의 가치의 철학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종대왕님은 네. 순발력이나 이런 부분보단 네. 참모진들이나 뭐 장영실 씨는 네. 아, 그런 분들이나 네. 여러 위인들을 주변에서 네. 적절하게 활용하시고 같이 또 더불어서 뭐 많은 발전, 연구 성과 이런 등등 이루셨던 거니까. 네, 진짜 세종대왕이세요? 어떻게 세종대왕의 마음을 그렇게 잘 아세요? 본인이 부족한 부분들은 예, 주변에서 예. 그렇게 인재들을 중용해서 쓰셨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세종대왕 맞군요.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저한테 더 많은 질문보다는 1등은 예. 바로 그냥 아, 저는 예. 뭐 1등이 아니어도 되니까. 네,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좋아요. 그러면 요즘에 이제 코로나 팬데믹과 관련해서 지금 베트남에서도 또 사업을 하고 오셨으니까 많은 또 자영업자, 수산부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도 전달해 주시고요. 본인이 생각하는 독도에 대한 어떤 애정에 대한 문제, 그리고 또 외국에 나갔다 오면 다 애국자가 된다 그러잖아요. 예,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우리 한국의 뭐 패션계의 발전의 방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뭐 네. 제가 지금 말씀하시는 질문의 요지를 정확하게 네. 이해는 했습니다만은 천재잖아요 원래. 맞죠? 너무 질문 자체가 좀 포괄적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첫 번째는 뭐 학교에 관련된 말씀.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 네. 지금 네, 알겠습니다. 대다수의 우리나라 국민들은 네. 독도가 당연히 우리나라 땅이다라는 네, 생각들을 하고 있겠죠. 네. 그 부분들 우리나라 땅인데 독도에 관련된 이야기를 우리가 더 이상 뭐라 할 게 있겠습니까? 네, 그럼요. 내 땅에서. 네. 그게 우리 땅이니까. 그럼요. 뭐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독도 얘기 이제 그만하고 네. 대마도를 이제 우리 땅이라고 좀 해서 역사적으로는 네. 맞죠. 원래 우리나라 땅이에요. 대마도가.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이제는 뭐 독도에 관련된 부분 당연시하게 생각을 하고 네. 이제 대마도 찾기 위한 어떤 운동본부라든지 네. 그런 부분들에 이제 힘을 좀 기울일 때가 되지 않았을까. 네. 또 우리 이렇게 말씀 잘하시고 네. 또 핸섬하시고 네. 젠틀하신 신정환 아나운서 네. 뭐 병지구 아나운서께서 아니 저는 참가자 중에요.
저한테 이렇게 지적질을 하시는 제가 전화 아니 세종대 형이니까 뭐 지적질 할 수 있죠. 제가 한 친하니까 그렇죠. 영어라 동척하여 주시옵소서. 네, 그럼 좋은 생각이에요. 네, 그런 부분들로 네, 우리가 예. 좀 앞서서 맞아요. 찔른다고 거기에 대해서 압박하거나 네. 그런 부분들을 네. 갖고 뭐 의논할 단계는 아니고 네. 뭐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마도 찾자. 네, 맞아요. 그런 얘기 많이 있는 분들하고 그런 네. 운동본부라든지 네. 해서 뭔가 좀 발전적이게 그럼요. 한 5년 안에 네. 대마도 뭐 쉽게 찾아올 수는 없겠지만 네. 뭐 10년이든 네. 50년이든 꾸준한 운동을 통해서 네. 말 같지도 않게 떠드는 일본 애들 네. 지금 얼마나 지금 오랜 시간 동안 독도를 계속 그럼 이슈화하고 국제사회에 공론화하고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우리가 대마도를 좀 찾는 네. 그런 부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세종대왕 생각과 같습니다. 저는 원래 일본을 속국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어서 속국이죠. 속국, 우리나라의 속국이고 우리 형이 국가가 아홉 국가인데 그 일제 강제 정년기 36년 동안 자기들 마음대로 우리나라 말을 빼앗고 또 이하도 할머니 부분에 대해서도 그 보상도 안 하고 있고 또 이렇게 총리도 막말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 독도 문제에 대해서 좀 이렇게 진보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또 일본에서 그런 또 영유권에 대해서 분쟁을 일으킬 때마다 국제사회에서는 또 국제 그런 어떤 룰에 따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다 우리 땅이다 말도 안 된다 이런 거를 한 건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을 해야지만 이게 뺏기지 않는다라는 게 정설이기 때문에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이 독도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이 막말을 할 때마다 이 거듭거듭 국제 사이에 이 공론화를 형성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세종대왕께서 오늘 이렇게 오셨으니까 독도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굽어 살펴주시고 네, 좀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어이, 자, 세종대왕 무시가 참 어려웠습니다. 자, 아, 무척 네, 힘드네요. 저도 네. 아유, 세종대왕을 만나니까 막 질문이 막혀요. 제가 이런 적이 없는데. 근데 뭐, 잘생기셨어요, 근데. 아, 그런 말씀 하시면. 네. 네, 그래서 아, 이번 질문은요. 우리 그 유영성 CEO가 그 살아오면서 잘했던 일, 못했던 일 이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실제로 유영성 우리 그 CEO가 봤을 때 내가 정말 살아가는 사람 한 사람이 떠오른다면 누굽니까? 뭐 어머니세요, 아버지세요, 누구세요? 아 당연히 지금 네. 그 저희 3남매를 네 아주 그 아주 그 뭐. 헌신적이고, 아, 헌신적이고 네. 사랑으로 네. 사랑을 듬뿍 담아 네. 키워주신 제 호르몬이 네. 예, 어머니 네. 한 분이 네. 제일 크죠. 눈물이 납니다. 어머니 얘기 나니까. 그 다음은 예. 이제 또 우리 예. 심아나운서님 네. 예. 아, 그러면 사랑으로 두 번째 제가 사랑하는 예. 거의 아버지로 생각하는군요. 네. 태조 이성계인가요? 제가 그래서 네 그래서요. 네 그 어머니 예. 사랑하고 네. 감사한 분들은 정말 네. 많죠. 그럼요. 이제 질문을 하셨으니까 뭐 느껴보면 네. 사업을 좀 일찍 시작을 하면서는 그만큼의 어떤 결과물들이 네. 좀 들어올 때 상당히 제 스스로가 월등하다. 아. 또 뭐 어떤 탁월하다. 네. 뭐 잘난 줄 알았죠. 속된 말로 잘난 줄 알았죠. 네. 그러다 보니 아 잘났죠. 생각하는 부분들 또 남을 위한 부분들 네. 여러 가지 부분들이 부족한 게 한 살 한 살 먹어가면서 많이 되돌아보게 되고 네. 마음속에 담겨져 있고 아픈 부분들이 네. 좀 많이 네.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느끼는 부분들은 뭐 지금 이제 이 코로나 시국에 정말 어려운 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 고생하시고 뭐 힘들어하고 계시는데 물론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네. 이 안에서 우리 그 심아나운서님처럼 네. 그래도 어떤 희망 네. 또 그냥 뵙고 말씀만 들어도 네. 어떤 에너지가 다시 좀 충전이 될 수 있는 네. 저도 마찬가지 배운 점이 많아요. 그런 네. 분들하고 네. 예, 좀 보면서 그런 분들을 네. 좀 보면서 좀 파이팅하고 다시 네. 새롭게 준비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생각이 좀 들고요. 네. 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시겠지만 네. 괜찮았었을 때 기본적인 어떤 뭐 준비들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안 되면 안 될수록 어려운 환경 안에서는 좀 고전을 면치 못하는 것 같아요. 어떠세요? 저는요. 저한테 질문하는 거 지금 바뀌었어요. 제가 질문하는 역할인데 아 근데 저는 제가
우리 유영성 CEO를 감히 뭐 제가 뭐 인터뷰를 하고 얘기를 끌어내기보다는 유영성 CEO 자체가 저도 이렇게 지상파 아나운서를 하면서 그리고 또 대기업에 다니면서 프리랜서로 나와서 사업도 해보기도 했었어요. 제가 뭐 정수기 사업도 해보고 근데 남들 그 잘 되게 그 친구들은 다 잘 되고 있어요. 제가 같이 동업했던 친구들은 근데 제가 혼자서 독립 같이 뚜엣으로 했지 저 혼자서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이렇게 외롭게 사업을 하면서 저는 어떻게 사업을 표현하면 외람된 표현이지만 깔짝깔짝했다라고 표현하는데 정말 화끈하게 모든 걸 던져서 또 뭐 수십억 날려보기도 하고 뭐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어려운 과정을 겪으면서도 패션 아이콘을 만들었던 거에 대해서 참 저는 존경스럽고 참 자부심을 느껴요. 그 세종대왕의 정신이 아닌가. 그 최만리 학자가 한글을 만들면 안 된다. 중국 나라와 똑같이 해야지 중국하고 우리가 형제 국가인데 다른 말을 쓰는 건 오랑캐다 그러면서 막 목숨을 걸고 말렸어도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시했고 또 장경실 우리 과학자도 천민이었지만 그때 당시는 그런 분들을 이렇게 중진으로 올릴 수가 없는데도 청거를 해서 정말 스타로 만들고 우리나라 과학에 뭐 물시계, 해시계, 과학 이 천문학을 발전시킨 정말 세종대왕 똑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감사합니다. 네. 그렇죠. 세종대왕이 정말 많은 업적을 세웠지만 그 굳건한 추진력 그리고 집념 그 해내겠다는 그 생각만으로도 정말 많은 이 그 학자들을 움직이고 또 세종대왕의 소나무 또 황후께서도 많은 도움을 주셨지만 그 백성을 사랑한 마음 그리고 또 유영성 CEO가 그 패션이라는 그 아이템을 오로지 한 가지를 사실 이제 하다 보면 조금 그 재미가 없어서 뭐 호떡 장사를 할 수도 있고 다른 걸로 갈 수도 있지만 정말 한 가지 패션만으로도 끝까지 그 지금 26년 27년째 하고 있잖아요. 그 외길 인생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유영성 CEO에게 패션이란 무엇인가 어떤 철학을 갖고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잠시 끊겠습니다. 아니 뭐 네. 네, 또 좀 그렇게 네. 멋지게 얘기하면 멋지는 네. 대답이 나가야 되는데 네. 생각 없이 그럼요. 아 지금 나가고 있어요. 지금 끊기는 게 아니고요. 아, 그래요? 네, 좌우명인 거죠. 뭐 진인사 대체 뭐 패션은 곧 뭐 생활이다 아니면 생계다 아니면 패션은 뭔가 라이프스타일이다 삶의 어떤 가치다 뭐 이런 간단하면서도 본인의 철학을 듣고 싶은 겁니다. 저는 네. 지금 즉흥적인 질문이다 보니까 네. 뭐 말씀하신 대로 네. 세종대왕님이 즉흥적인 부분들에 그 대응을 하는 부분들도 네. 패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실질적으로 저는 그런 부분들은 네.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아까 세종대왕께서 순발력이 없었다고 했는데요. 아니 순발력이 있으셨어요. 상당히 정치를 굉장히 잘하셨어요. 그러셨어요. 뭐 서인 동인끼리 싸우고 본인에서 비판이 왔을 때도 유머 감각도 있었고 추진력도 있었고 대단했습니다. 근데 사실 유영성 CEO는 저는 세종대왕과 영조대왕, 효종대왕을 합쳐놓은 정조된 그런 성공 같은 저는 패션 CEO라고 생각하거든요. 제 얘기가 틀린가요? 전 거짓말 못해서요.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좀 쉬운 질문으로 두 가지만 예. 사실은 이제 현장에서 뛰시는 이 패션 디자이너고 기획을 하시는 분이지 저처럼 이렇게 말로써 저는 말로 먹고 사는 사람이고요. 이렇게 스피치로 뭔가 표현하기보다는 이 행동으로 이 추진력을 보여주는 이 CEO입니다. 그래서 참 저희가 출전하는데도 상당히 쉽지 않았어요. 이 세종대왕 출전하라는데 반대를 하셔서 처음에 왜 안 하시려고 그랬어요? 세종대왕 싫어하시는 건 아니죠? 제가 가장 예. 존경하는 위인이신데 예. 예. 감히 그분의 발자취나 또 그분이 과연 네. 제가 조금이라도 네. 조금이라도 비슷한 구석이 있다면 네. 뭐 예, 자격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저는요 예. 지금 만 원짜리 집에서 그냥 만 원짜리 찍고 나오신 것 같아요. 세종대왕 얼굴서부터 체격까지 그대로 오시거든요. 예, 네, 앞으로 감사합니다. 조폐공사에서 모델로 쓰지 않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세종대왕께서 지금 우리를 구워보면서 이야 정말 이 중국과 언어가 달라서 이 고생했던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했던 짐처럼 우리 유영성 CEO는 나의 대를 이어서 패션을 통해서 헐벗고 굶주린 자들을 위해서 국률이 여기서 봉사라고 의료를 창조하는 여성 의료 남성을 창조하는 유영성이야말로 세종대왕으로 인정하느라고 지금 소리 안 들리세요? 아 들리네. 네 저도 들리고 있어요.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세종대왕께서도 패션에 굉장히 신경 썼는데 그래서 그 안 나오신다고 하면서도 제가 붉은색을 입지 않았는데 굳이 블루를 입겠다 그랬어요. 네 블루 옷션인가요? 그대 안에 블루?
네. 아, 예, 뭐. 네, 그 이유가, 블루를 선택한 이유가? 뭐, 기본적으로 네. 선호하는, 가장 선호하고 제일 좋아했던 컬러이기도 하고요. 제가 네. 기획을 하거나, 디자인하는 모티브는 네, 블루더라고요. 블루 컬러를 많이 사용을 했어요. 뭐, 마스크도 늘 푸른 거 쓰시고. 푸른색을 참 좋아하십니다. 예. 그래서 사실 이렇게 또 참가하셔서, 처음에는 굳이 내가 세종대왕 같은 업적으로 칭송될지는 못하겠다라는 그 얘기를 하셨는데, 출전하셔서 이제 많은 경쟁자를 제끼고, 이렇게 결승 무대까지 오니까, 네. 사실 대상! 지금 1등! 욕심나시죠? 솔직히. 뭐 지금 이 자리까지 네. 올라오니까 네. 욕심이 안 난다면 좀 거짓말인 것 같고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네. 과연 그 존경받는 우리나라 사람 전체적으로 네.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그분의 조그만 어떤 한 부분이라도 네. 뭐 좀 닮은 게 있어야 당당하게 또 뭐 대상이나 네. 할 텐데 왜냐면 패션을 창조하셨잖아요. 한글을 창조한 것처럼 의류를 창조하셔서 베트남 그 백성에게 또 미국과 또 캐나다 백성까지 전부 다 옷을 입히셨잖아요. 예. 그 위대한 거예요. 세종대왕께서도 미국이나 캐나다 사람들한테 옷을 지어주진 않았거든요. 감사합니다. 그래요. 정말 위대하고요. 실제로 제 후배 중에 그 문씨가 이제 이름은 제가 밝힐 수가 없고 그분도 세종대왕을 이렇게 하겠다고 출전했는데 영조대왕 상장을 받고 굉장히 서운해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영조대왕도 훌륭하다고. 아 예. 네. 그래서 이제 세종대왕으로 도전하셨기 때문에 이 대상이 되느냐 아니면 그냥 아무 상도 없는 이렇게 그냥 평범한 그냥 백성이 되느냐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오늘 통과만 두 가지만 또 통과를 한다면 이제 세종대왕으로서 인정을 받는 시상식 기다리고 있으니까 조금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파이팅! 네? 네, 두 가지가 남아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게 남아있어요. 자, 가장 사랑하는 분에게 아까 가장 존경한 분이 세종대왕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어머니? 예. 네, 어머니. 그러면 지금 어머니가 그래도 건강하시잖아요. 예. 네, 건강, 연세가 지금 예. 네, 어머니 나이, 여자 나이니까 밝히면 안 된다. 그쵸? 어머니 밝히지 말라고 해서. 예. 우리 엄마도 나이 밝히기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어머니는 네. 지금도 한 60대신 줄로 알고 계시는데. 네. 아니, 우리 어머니 실제로 복지관에서 여성 그 20대 선생님이 할머니라 불러가지고 내가 왜 할머니냐. 어르신이라 불러라. 그래서 이렇게 혼낸 적도 있어요. 그래서 나이는 어머니 나이는 밝히지 말고 그냥 이제 한갑이신 걸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머니께 영상편지 아마 어머니 보실 거예요. 세종대왕으로서 어머니께, 네, 한번 중전마마께 메시지 전달하겠습니다. 아, 사랑하는 어머니, 그 이런 자리를 빌어서 처음으로 이런 영상편지를 올리는 것 같습니다. 아, 한 집안의 장남이라고 3남매 중에 제일 사랑해 주셨는데 사업한다고 집안에 또 어머니한테 많은 걱정, 또 심려 그리고 뭐 그 주신 사랑만큼 제가 보답을 해드린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항상 힘들게 고생 또 마음의 고생 시켜드렸던 것 같은데 앞으로 남은 하루하루를 어머니를 위해서 더욱 더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자식의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어머니. 여기 중전마마님께서 어머니께서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들고 싶은 마음을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시고 또 같이 자식된 마음은 정말 우리 부모님의 하야 같은 사랑을 남은 여생 참 갚아나가는 것이 중요한데 참 이게 평생 갚아도 갚지 못할 우리 내리사랑이라고 하는데 어머님께 오늘 이렇게 영상편지 안 써봤나요? 처음이에요. 어머님께서 세종대왕으로 나오셔서 하기 때문에 더 감동을 받으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간문이 이제 남아 있습니다. 이 간문은 저 무서워하지 마시고 이리로 와주시고요. 네, 일단 유영성 CEO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세종대왕과 그리고 두 번째로 어머니를 뽑으셨고 영상 편지까지 보내드렸습니다. 정말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는요,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서라기보다도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키워주신 그런 분들에 대한 보답을 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기 우리 또 많은 심사들도 있지만 우리 또 장영수 영화감독님 또 최덕찬 조직위원장님 또 우리보다는 또 형님들이신데 그런 많은 보내주신 또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 저희도 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또 유튜브도 만들고 방송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테스트 굉장히 쉬운 거예요. 장기 자랑입니다. 왜 한 장이 아직 세종대왕께서 네, 못한 게 없잖아요. 짐은 능히 못할 게 없느니라. 예, 네. 우선 뭐 장기 자랑은 네. 그런 부분에 앞서서 네, 저희 찬스 10월 있어요. 10월 9일에 한글날을 맞아서 네. 또 뭐 똑같은 계속 뭐 코로나 네.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런 어려운 부분들 때문에 네. 하고 있는 동남아 국가들도 한국도 힘들지만 동남아 네. 국가들이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마지막 계속 있었던 베트남에서 좀 넘어오게 된 계기가 타이밍이 시간이 네. 10월 9일 한글날 전에 제가 한국 입국을 했고요. 2주간 네. 자가격리를 마치면서 또 이런 자리를 네. 지금 참석하게 됐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글 정말 네. 세계적으로 체계적이고 네. 어떤 문화적으로 보아도 가치가 있는 네. 문화유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또 베트남에서 제1외국어가 되어 있었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의 자긍심을 네. 한국 사람들 많이 갖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뭐 인도네시아의 어떤 특정 지역에서는 그게 또 네. 자국어가 예. 만큼 그런 훌륭한 문화유산을 많이 남기신 세종대왕님을 기리는 자리에 네. 제가 이렇게 참석했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네. 대상이나 이런 분들을 상관없이 네. 건강스럽게 내가 네. 됐다라는 말씀으로 네, 끝내시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대상이 된다면 오늘 대상이 된다면 공약 신사님 공약을 하셔야죠. 중국이나 베트남 네. 제가 계속 지금 생활하고 있는 이 터전 안에 네. 더 한국 말을 네. 한글을 네. 더 예쁘게 좀 쓰고 한국인의 긍지를 네. 예. 현지 사람들한테 네. 더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세종대왕께는 장기 자랑을 패스할 수 있는 권한을 그래서 잠시 후에 저희 우리 또 공중코리아 소속 인기 연예인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장수의 뭐 탤런트, 뭐 백미아, 뭐 영화배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찬스를 쓸 수 있어요. 그분들이 대신해서 장기 자랑이 통과가 되면 세종대왕에 등극하는 걸로 심사위원들이 점수를 좀 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한마디. 이제는 뭐 위드 코로나로 네. 힘들어서 이제 살아가야 될 때가 좀 온 것 같습니다. 힘든 이 시기 네. 잘들 극복을 하시고 건강 항상 유념하시고 네. 모두 다 힘을 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시 백성을 사랑하는 세종대왕의 인위해 주신 어진 마음이 담겨 있는 듯합니다. 지금까지 2021 우리 한일 공중코리아 스타 콘테스트의 세종대왕 부문에 출전하신 우리 류형성 씨와 인터뷰를 나눠봤는데요. 정말 그 감동과 그리고 또 하늘과 같은 그 패션과 또 국민을 사랑한 마음을 느꼈던 순서 같습니다. 잠시 후에 시상식에서 대상을 받을 것인가 안 받을 것인가 결정이 되는데요. 기대하시고 채널 고정하시고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도 눌러주시고요. 슈퍼체크도 쏴주시고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채널 고정하시고 잠시 후에 유형성 CEO의 세종대왕의 등극편 잠시 후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형성 CEO였고요. 오늘 1등에 만약에 만장일치로 당선이 됐다면 오늘 카메라 감독과 스태프들에게 간짜장이라도 소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다 하신 거 아니죠?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우리 베트남에 한번 초청해 주시고요. 언제든지. 네. 사실 우리 조진 위원장님 베트남을 못 와봤어요. 박항서보다는 유영성 CEO를 그 패션 공장에 와보고 싶었더군요. 박 감독님 네. 워낙 바쁘셔가지고. 네.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네. 네. 정말. 대신 안이 좋은 데를 네, 박항서 감독이 대신해서 예예 예, 예. 그걸 바쁘시니까 바쁜 선양을 하셔야 되고 네. 저는 좀 스태프들이 좀 많이 있으니까 네 하고 네 직접 오시면 제가 오시는 네 그런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베트남 여성들이 그렇게 인기가 많다면서요? 사실인가? 한국 남자들이요? 네, 거의 BTS 수준이라고 인기가 많습니다. 네. 지민이 정도로 인기가 있다면서요? 그럼 BTS 그럼 야 우리 저 네.
오셔야죠. 아, 저도 드라마 갔을 때, 네. 거기 그, 아주머니들이 이뻐해 주시더라고요. 배트나, 아주머니 사랑합니다. 배트나. 그래, 우리 배트나, 우리 모든 한국의 국민들에게 인사를 하셨고, 마지막으로 베트남 국민들에게 사랑한다는 메시지 한번 전해주시죠. 베트남에도 가니까요. 네. 네, 신차. 신차오. 좋습니다. 사랑합니다. 지금까지 세종대왕 유영석 씨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수대학사 선정식에 드디어 세종대왕상 대상자가 결정이 됐습니다. 우리 심사위원들이 한 분에게 가장 높은 점수를 줬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정조대왕상도 있고 영조대왕상도 있고 효종대왕상도 있는데 많은 분들이 세종대왕상을 받고 싶어 합니다. 우리 초등학생들에게도 물어봐도 어떤 상을 받고 싶냐면 당연히 세종대왕이죠 라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 영조대왕도 정조대왕도 효종대왕도 북벌정책을 하면서 어진 정책을 성분입니다. 그렇지만 영조대왕 정조대왕은 조폐공사로부터 만원짜리 집회에 CF 출연을 못하셨습니다. 근데 세종대왕께서 당당하게 만원짜리 집회의 주인공이고 우리 한글을 창제했기 때문에 오늘 최고의 스타는 영조대왕도 아니고 정조대왕도 아닌 효종대왕도 아닌 바로 세종대왕인데 많은 심사위원들과 심사위원장의 직계가 탄생이 됐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심사위원장 손정희 영화배우 심사위원장을 모시겠습니다. 입장하시죠. 드디어 반갑습니다. 네. 네, 요즘 프로 잘 보고 있고요. 자 우리 영화배우 손정희 심사위원장이 발표한 최고의 한류스타 대상 세종대사 이분이 됐군요. 와. 저도 이분이 될 줄 알았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랬어요? 네. 예, 이분이 왜 만장일 초로 될 거라고 생각했죠? 일단 너무 핸섬하시고요. 네. 스피치도 너무 유창하게 잘하시고 네. 저는 심소연 아나운서보다 네. 말씀을 더 잘하시는 분을 오늘 처음 만나봤어요. 네. 왜냐하면 네. 저보다 세 가지가 일단 저보다 키도 훤칠하고요 그리고 저보다 조금 잘생겼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패션 감각도 뛰어나고 네. 그리고 또 저보다 네. 열정과 추진력이 강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아우지만 제가 늘 존경하고 네. 닮고 싶었던 분인데 드디어 세종대왕으로 대왕마마로 대왕님으로 이렇게 등극을 하는군요 축하합니다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패션을 형성하신 분입니다. 형성 바로 누구? 당신 유 류형성 세종대왕 등극이요. 감사합니다. 최초로 이 유튜브와 함께 궁중코리아 세종대왕 소나무 한류스타 대상을 제정하신 분이 계십니다. 한국문화예술신문사의 회장이자 그리고 또 조직위원장이신 최덕찬 위원장님께서 직접 참여 한류스타 대상 세종대왕 류형성 기아는 독도사랑 문화사랑 한복사랑 한류 궁중코리아 베스트스타 콘텐츠에서 위와 같이 최고의 세종대왕으로 선정되기에 이 대상을 증명합니다. 2021년 9월 11일 궁진코리아 조직위원회 조직위원장 최덕찬 아나운서 심서원 차혜수 회장입니다. 네, 조직위원회 심서원입니다. 네, 박수 받아주시고요. 네, 그냥 조직위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시간 동안 세종대왕으로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